한편 우리는 인류를 질병에서 구해줄 유전자 가위의 발명을 환영하면서도 유전자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유전자 편집이나 유전자 변형 작물, GMO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살아있는 세포나 생물체 유전 물질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제네틱 모디피케이션, GM 기술이라고 한다. GMO는 이런 GM 기술을 이용해 한 생물에 유용한 유전자를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 변형시킨 농산물을 뜻하는 말로 1987년 상업적 재배가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제초제나 해충을 견디어 식품의 수확량을 늘리거나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그렇다면 GM과 유전자 가위는 어떻게 다를까? 다른 생물체 유전자를 주입하는 기술은 GM. 체내 고유의 유전자 내 문제점을 찾아서 교정하는 것이 유전자 가위 기술인 것이다. 보통 이럴 때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 하면 외래 유전자 삽입 없는 단순한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GM, 일반적인 GM은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차이가 기술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단순히 그냥 유전자를 잘라서 그거를 돌연변이 일으킨 경우 하더라도 국제협약인 카르타나이 정서라든가 우리나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해석 안에서는 일단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GMO라고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관리 수준과 관련돼서는 좀 법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의 설득력을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데도 지금 벌써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제출한 정보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우리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해야 되죠. 일부에서는 유전자가 편집된 식품이라는 것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거라 생각하지만 전문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제 전통적인 그런 육종 방법은 돌연변이 육종이나 이런 이제 교배 육종 이런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전자 변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현대 생명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GMO는 정밀하게 특정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바꾼다거나 첨가한다거나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이제 경작에서 사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